네, 안녕하세요. 오늘 갬블러큐 댄스 아카데미 헤드스핀 편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헤드스핀에 배우기 앞서 저보다 헤드스핀을 더 잘하는 친구를 제가 초빙을 해왔어요. 네, 굉장히 초대하기가 어려운 분이신데 거의 뭐 세계적인 파워보브 1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우리 갬블러큐의 디미지 씨를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엔넷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는 것이에요. 유치원 역시 베트남 거예요. 별의별 다 될 아이비 다 나왔어. 그래가지고 여기를 보시면 엄청나게 깨졌잖아요. 엄청나게 깨졌는데 연수 씨가 헤드스핀 보여줄 때 약간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연수 실력이 아니고 하이바가 들어가서 그런 거니까 약간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일단 한번 돌까요? 돌까요? 괜찮으셨어요? 헤드스핀 한 10년 만에 하시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자, 시작하겠습니다. 머리를 박고 투! 다리를 돌린다. 풍차 몸을 친다! 몸을 맞다! 다시! 다이렉트, 여기서 다이렉트 몰린다! 진짜! 제대로 대단해요. 오시는 분들이 제대로 한 겁니까? 오늘 연수씨가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원래 헤드스핀 잘 안 하는 친구인데 하이마 하면서 그럼 이건 제가 다 하겠습니다. 한번 헤드스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안전 가만히 머리 대고 안 들어가요. 저는 잘하니까 서서 들어가거든요. 아, 멋있습니다. 몸이 흔들리죠. 자, 이게 바로 네, 좋아요. 다이렉트 역시 프리스십입니다. 네, 참 좋죠. 자, 일단 헤드스핀 한번 보셨고요. 네. 이제 상세하게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다시 파트너로 옮기겠습니다. 갖겠습니다. 파트너입니다. 파트너. 네. 자, 머리를 대고 일단 이 기본 프리즈를 연습하셔야 돼요. 머리를 대고 이 보세요. 팔과 다리가 삼각형 모양이죠. 네. 트라이앵글 기억하시고 다리를 들어주세요. 자, 이 프리즈를 요 다리가 보이는 거예요. 보면 다리를 돌리시고요. 이 다리가 보일 때쯤에 다시 한번 팔. 그렇죠. 다리 가고, 다시 팔. 다시 다리 가고, 다시 팔. 네. 피소리네요. 피소리입니다. 연습을 하시면 피소리거든요. 이게 손 짚고 헤드스핀 하시는 거를 로윈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일단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돼요. 로빈을 대충 한 50번 정도 칠 때까지 피하는 연습을 하신 다음에 노예들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칠 수도 있고 위험하거든요. 로빈을 충분히 연습하셔서 50번이 된다. 살며시 손을 놔보세요. 그거 한번 볼까요? 네. 네. 자, 앞으로 다시 잡고. 로빈 50번이요? 50번이요? 손을 놔야 되나요? 이 친구 잘하는 친구니까 5번만 치고 노예들 가겠습니다. 다리를 올리고 자, 다섯 번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손을 한 번씩 그렇죠? 자, 중심을 잡죠? 네, 내려오죠.
아무튼 바닥을 치고 딱 놓잖아요. 이때 다리 모양이 이제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딱 보시면은 요 다리와 팔 중심이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서 중심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머리에 빠르다는 훈련을 계속 하다보면은 정말 잘하는 헬스팅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뭐 한 세 달 안에 헤드스핀을 마스터하실 수 있지 않을까. 자, 책상 자리에 왔어요. 요게 중심이 좀 잡힌다. 그러면은 이제 다이어트로 가신 거예요. 자, 이렇게 오셨죠? 책상 자리 상태로 이렇게 오셨다가 다리를 모으세요. 다리를 살짝 모으시고 다리를 모았을 때 무릎을 붙이세요. 무릎을 붙이시고 살며시 위로 찔러주시는 거예요. 네. 이거 연습하실 때 가장 유의하셔야 될게 세게 찌르시면 안 돼요. 세게 찌르시면 그냥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세에서 다리를 모으고 그 다음에 무릎을 모으고 그 다음에 살며시 올려주시는 거예요. 네. 요거는 약간 어려우니까요. DNC가 뭐 다음에 하시고요. DNC도 연습을 해야 돼요. 네. 그렇게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뭐 다이렉트를 10바퀴 20바퀴를 볼 수 있을 겁니다. 헤드스핀은 나서 자, 대부분 헤드스핀 1위가 이 시간에 왔네요.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번 보자! 자, 박수로 흔들겠습니다. 자, DNC와 브루스씨를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선은 기본 자세에서 삼각형 만드는 손만 잠깐 찍을게. 누구? 기본 자세에서 삼각형 만드는 손을 보자. 야, 머리. 진짜 해! 진짜 그렇죠. 삼각형으로 골반 들기. 골반 들기죠, 이게. 1위에 골반 들기. 골반 양쪽으로 골반 들기. 양쪽으로 골반 들기. 1위. 한 두 번만 더 해주세요, 두 번만. 오른 반대쪽. 자, 힘들죠? 됐어요. 계속 돌려주세요. 자, 눌리죠? 돌아가요? 아오, 반대쪽이었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게 바로 헬스핀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 갬블러 투의 DM 브루스였습니다. 예!